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제 키는 177에 평소 체중은 70kg입니다. 아마추어 경력이 있는데 신인 대회에서는 우승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전국 대회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서 총 전적은 12.6승 6패 정도 됩니다. 그 운동을 오랫동안 쉬었는데 어떤 계기로 다시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까? 운동을 그만두고 안 해본 것을 해보자고 공부를 했습니다. 공부를 해서 국립대로 편입을 했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공기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삶의 무료함이 찾아왔고 제 가슴을 설레이게 하는 복싱이란 운동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. 어디 나무까지 다시 프로 데뷔전을 그 일본에서 하게 됐는데 기분이 지금 어땠는지? 복싱이 흥행을 이루고 있는 일본에서 프로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 설레입니다. 코까지 카운트 하나 더, 코 하나 더, 다시 앞으로 더블, 다시 더블, 영까지 다시 카운트, 아파, 더, 카운트 하나 더, 네, 코 하나 더, 다시 더블 코까지 다 다시 배 하고 배 더블 돈다 다시 그렇지 다시 더블 그리 카운터 쿡 다시 끝 그리 그 완전 투 제자리에서 빵을 더 연타 8월 12일이면 지금 출국을 합니다. 지금 기분은 어땠는지? 하루라도 빨리 가서 경기를 보고 싶습니다. 이번 시합 어떤 승리를 예상하는지? 저는 KO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판정으로 가는 그런 경기보다는 좀 화끈하게 멋진 경기를 해서 KO를 하고 싶습니다. 그렇지, 딱 보고 크다. 짝. 예전에 전국체전에 동메달도 따고 그리고 한 5년 동안 공부한다고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운동 자기 옛날 실력이 한 몇 프로 정도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까? 전 70% 정도는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100%로 채우기 위해서 지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 일본 상대 노구치 선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? 노구치 기다려!